고민 끝에 두 번째 소개팅 장소로 나섰습니다.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임병기.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잔뜩 얼어있는 모습. 두 번째 소개팅이어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인가 보네요. 그때 문을 열고 들어선 한 사람. 기다리는 그분이 맞을까요? 아, 예, 예. 어서 오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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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반갑습니다. 예, 예, 예. 아이고. 그냥 누추한 데까지 오시게 아닙니다. 해서 죄송합니다. 선생님 너무 아주 진짜 젊으시네. 그래요? 영스러워. 네. 의상이 캐주얼하면서도 요즘에 이제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아, 그래요? 선생님이 맞지않게 운동화도 신으신 게 멋있고 다 멋있네. 요새 뭐 양복 입어도 뭐 젊은 애들 운동하시니까요. 아니, 결혼식에도 그렇게 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예, 예, 예. 좀 젊어 보이시는... 40대니까 꼭 막줄해야지, 막줄해야 되겠어. 저도 60대입니다. 아, 그래요? 오, 야, 나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. 우리 여배우들도 50대 된 아이들이 꼭 이렇게 보면 처녀 같아요. 보면, 예,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. 젊어 보이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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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제 저는 가꾸지를 못해서 그렇게 젊어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예쁘게 봐주시죠.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그런 거 잘 이렇게 봐요. 어색함도 잠시 금세 편안해진 분위기. 아니 그래 수입 뭐 그런 것보다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좀 하고요 노래 노래? 응. 오 그래요? 노래는 좋아해요 이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거. 노래로 봉사하신다고요? 봉사도 하고 좋은 일 하시네 예. 뭐 특별히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? 취미는 제가 그냥 승마도 좀 좋아하죠 승마 근데 아, 그래요? 요즘에는 못, 좀 많이 못 갔어요 승마,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해요. 저도 선생님도 승마 잘하시죠? 예, 뭐 타죠. 여자들이 말 타면 멋있더라고요. 예, 아, 그래요? 멋있으시네.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운동 많이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요즘에 걷는 게 그렇게 좋대요. 예, 또 걷기도 해요. 여의도 가면은 여의도 그 색당에 걷는 색당. 데가 좋아요. 예, 예. 아, 예, 예. 저는 거기 반대쪽에서 걷죠. 그렇죠. 예, 막 보니까. 예, 예. 강 건너시니까. 예, 예, 예. 거기 이제 바라보면서 걷고 가끔씩. 자주 못 걸었어요. 이제 앞으로 자주 걸어야지. 노래와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찾은 것 같죠? 아니, 그리고요. 우리 서현 씨하고 제가 그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.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. 네. 괜찮으신지. 저는 제가 쑥스러워서요. 아유, 좀. 그런 거는 저는 관여하지 않더라고요. 아, 나이. 그래요? 네. 그리고 이제 마음이지, 마음. 아,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. 아, 그래요? 뭐, 그냥 대충 인사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, 아니죠? 그건 아니고요. 예. 솔직한 마음이죠. 예, 예. 예. 대화하다 보니 쏜살같이 흘러간 시간. 한 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. 그래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모르잖아요. 그죠? 네. 친구가 돼서 반려자가 될지 혹은 뭐 또 서로 인연이 닿지 않아서 또 못 뵙게 될지 그건 아무도 그걸 가늠할 수 없잖아요, 그죠? 서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네. 여기까지만 하고. 예, 그럼 건강하시고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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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예. 건강하시고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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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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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왠지 예감이 좋은 하세요. 오늘의 만남. 예, 예, 예. 이번엔 그린라이트일까요? 그런데 이번엔 소개팅녀를 배웅하지 않고 혼자 보내는 임병기. 이번에도 내키지 않는 구석이 있었던 걸까?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이 시대에 연애 한 번이 무슨 대수냐마는 그가 이렇게까지 신중한 이유가 있답니다. 동네에서 그냥 누가 소개해줘서 날 자꾸 보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사람이 좀 솔깃하잖아요. 나 보고 싶어? 그런가? 그랬더니
되게 인물이 이뻤어요. 아, 알고 봤더니 가정이 있는 여자인데 나한테 속인 거예요. 그 여자가 나 이혼할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접근을 했어요. 근데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그냥 안 한 거죠. 내가 사주팔자에 여복이 없더라고요. 애군이 많고. 예. 그래서 약간 좀 신중해요.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는 쓰라렸던 과거의 기억. 고민이 깊어지는 밤입니다.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건사하느라 몸도 마음도 고달팠던 시절.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기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먼저 와 계시네.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네요, 앉아. 이쪽 오셨어요? 아니야, 금방 왔어, 나도. 임병기의 후배이자 절친인 배우 정종준. 하, 요새 뭐 술 안 먹으니까 건강 괜찮지, 종준아? 뭐. 네, 뭐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조심하긴 하는데 크게 나빠지지도 않고 크게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라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공복 혈당이 얼마 나와? 혈당 잘 안 재요. 그걸 잘 재야지. 그래야지 내가 음식 같은 걸 좀 조절하고. 근데 나 음식 같은 건 이렇게 안 가네요. 닥친 대로 막 먹으면 안 되고 먹고 좀 약간 뭐 하면은 요 아파트 어디 뭐 이런 데라도 좀 걷고 그래야지. 근데 만보 이상 걷지 말라고 그러더라고. 너무 많이 오래 많이 걷지 말라고. 야, 만보 만보면 얼마 만보가 뭐 동네 이름이냐. 만보 걸으려면 엄청 멀어. 왜 이렇게 화를 벌컥 내십니까? 진짜야. 만보 뭐 만보. 서로의 건강 상태까지 속속들이 아는 두 사람. 망설임 끝에 속에 묻어뒀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. 아, 딸이 그래서 좀 만나보라고 그래서.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만났어요. 복도 많아. 글쎄 말이야. 만나고. 뭐 이렇게 왜 사람이 처음 보면은 이렇게 뭐 썩 눈에 안 들어오잖아. 그래서 좀 뭐 고민 중에 있어. 그래서. 그럼 나이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나요? 나이 차이는 한 10년 이상 차이지.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뜻대로 또 잘 안 되잖아요.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자식보다는 배우자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니까. 그럼 너는 지금 현재 재우 씨하고 애들하고 있는데 재우 씨가 그래도 잘 해주시잖아, 그렇지? 서로 배우자가 있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대요. 그렇지. 그 친구가 있잖아, 그래도 이렇게. 버시 있으니까 말벗도 되고 뭐. 좀 모자란 거 서로 메꿔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같이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그 서로 상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형님도 이제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네요. 30년 지기 친구이기에 해줄 수 있는 솔직한 조언들 과연 도움이 됐을까요? 며칠 후 서울의 한 건물에서 다시 만난 임병기. 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. 올해로 54년 차. 잔뼈 굵은 베테랑 배우지만 그에게 드라마 현장은 여전히 설레는 장소랍니다. 아, 참. 맨날 이게 사극에서만 배다가 그렇게 쎄 말이야.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그냥 잡아내리시려고 글쎄 말이야. 국정감사에서. 그러니까 명수 씨하고 마지막 만난 게 이방원 할 때 그때 우리 명수 씨가 좋은 역할을 했죠. 예. 저는 앞에 뭐 혁명 일으키고 그냥 날아가고 말았는데 혁명 전사를 많이 하셨고 하여튼 뭐 모사가면 모사가 충신이면 충신 하여튼 뭐 장군이면 장군 뭐 배역마다 워낙 선명하게 연기를 하세요. 근데 너무 얼굴이 좋으셔요. 표정도 뭐 좋으시고 이제 그래서. 요즘 뭐 별로 이제 아픈 거 없고 그러니까 그때 뭐 많이 겪었지. 네. 살 하나 많이 다치고 뭐 그래서 요즘 뭐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지. 그렇죠. 건강만 늘 이렇게 챙겨주시고 예. 이런 모습으로 되셔도 돼요. 우린 또 이제 들어가서 준비해야 됩니다. 네. 예. 촬영 직전에 기분 좋은 긴장감과 설레임. 막이 오르고 드디어 카메라가 켜집니다.
이제는 진짜 인생에서도 설레는 순간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기를.